임수의 수생목과 금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는 흐르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임수는 땅 위로 이렇게 흐르는 성질이 있고 계수는 이렇게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요. 초목이라든가 이렇게 땅에 스며드는 성질은 계수가 가지고 있고 임수는 스며들지를 않고 겉을 이렇게 맴돌다가 흘러가는 성질이 있죠.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수를 쓰려면은 이제 막아야 돼요. 풀어다가 막아서 임수가 이렇게 고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임수가 땅에 고여야만이 땅에 스며들게 되고 목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수가 수생목을 하고 금생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임수가 이제 금생수를 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자칫하면은 금을 침몰시킬 수가 있어요. 임수가 왕해서 이렇게 또 뭔가가 토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토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금을 금침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수는 이렇게 토가 임수를 막아야 수생목이 되고 그렇죠? 토가 또 이렇게 흐르는 임수를 막아야 금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금생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뭔 말이냐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인간과 금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업적이 만약에 금침이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내려가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렇죠? 홍수가 나서 이렇게 토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목이 또 부류가 되기 때문에 목도 떠나가게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귀와 금이라고 하는 부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침몰이 된다면 이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진급을 못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금이 침몰이 되면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흘러야 수생목 되고 금생수가 되는데 임수가 이제 이렇게 수생목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토로다가 임수를 막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도 이렇게 목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로 화해서 수생목을 할 수가 있어요. 능히 계수가 목을 상하는 역할을 임수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 임수가 변화가 되었죠. 계수로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수생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병화가 하는 거죠. 대개 여름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이렇게 병화를 본 임수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우로가 되어서 내리니 저 수생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뜨거운 이제 기온으로 올라가죠. 뜨겁게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열도 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인물도 된다. 통변을 할 때 합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임수가 이제 이렇게 질량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죠? 세상 천지에 잘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병화의 작용. 계수가 없어도 그래서 임수는 얼마든지 수생목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임수와 병화의 수화기계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거는 임수만 올라가요.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목이 이제 근이 있으면 저 임수가 수생목을 하죠.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목이 토에 근하고 있으면 저 토가 있고 목이 이렇게 토에 근을 하면은 또 이렇게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토가 있고 라고 얘기했어요. 토가 있고 갑목이 인해 가령 갑목이 인해 근을 하거나 묘에 근을 하거나 뭐 혹은 을목이 묘에 근을 하거나 인에 근을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목이 부류가 되지 않고 근데 반드시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지 토가 없으면은 부류를 하게 돼 있어요. 토가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근이 없으면 토가 있어도 부류를 해요. 부류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금이 이렇게 금침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토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토에서 나와야만이 그 금이 금침이 되지 않고 금생수를 하는 거예요. 토에다가 금은 토에다가 근을 튼튼히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토생금 금생수가 유연하게 되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목국토 목국토를 해야만이 이렇게 수생목이 되는 거예요. 수생목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항상 이 토라고 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근을 가지고 토를 가지고 이제 목이 근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수생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 이 토라고 하는 과정은 토와 수가 배합이 돼 토가 물을 막으면 토가 물을 막으면 오늘은 임수하는 거니까 계수가 아니고 임수하는 거니까 토가 수를 막으면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목이 토를 이제 목국토 하는 거예요. 토가 수를 막으면 이거는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목국토를 한다 이러면 이제 자기 개발이 되는 거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생목을 했기 때문에 지식과 학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요 세 가지 결과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반드시 여기에서는 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토와 수가 합쳐져서 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 교육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만들어진 이 환경에 목이 목토를 함으로써 자기개발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자기개발이라는 과정을 겪고 나니까 드디어 수생목이 되어서 지식과 학력이 쌓여진다. 이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구부단처럼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수생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세요. 과정이세요. 과정. 수생목의 과정이 있어요. 수생목의 과정.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목국토를 해서 수생목을 임수가 수생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귀함을 상징하는 귀함을 추구하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춘하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 금생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를 추구하는 의미죠. 토생금 금생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금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토생금을 해서
금생수를 하는 의미와 토생금을 해서 금생수를 해야 되는 의미가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서 춘절과 추동절이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토생금이라고 하는 춘절이라면은 이거는 수원으로 역할을 해요. 수원으로 역할을 해서 금생수를 하면은 이거는 역시 목을 키우는 쪽으로 역할을 하죠. 수생목으로 금생수 수생목을 하는데 반드시 토생금이라고 하는 게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수원의 원천이 되어 준다는 의미세요. 여기도 토생금이 되어서 금생수가 되는 거는 요 수와 요 수가 다른 거는 요 추동절의 수는 이거는 아까 시장 아까 뭐 도로라 그랬죠. 도로 그렇죠. 도로라는 얘기는 이게 유통망이라 그랬죠. 물건을 판매하는 유통망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 수는 지식이니까 말과 글을 만드는 지식으로 통하는 지혜에 들어간다는 얘기세요. 그러니까 춘절이냐 추동절이냐에 따라서 이 수의 의미가 다르고 금의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금은 우물이라고 하는 수원이 되지만 여기에서 금은 상품이 된다 그랬죠. 상품이나 도구가 된다 그랬죠. 도구가 되는 거죠. 토생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환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춘절의 환경이니까 이거는 교육적 환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추절의 환경이니까 이거는 상품을 출하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환경인 거예요. 환경 자체가 다른 거고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서 나오는 토에서 나오는 상품도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금생수했던 내용도 다른 것인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토생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금으로서는 그렇죠. 수원의 역할을 하든 저 수원의 역할을 하든 상품의 역할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금생수에서는 수생목을 해야 되는데 수생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이 이렇게 학력에 대해서 목을 키운다는 얘기는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을 탐구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귀를 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금생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하는 쪽이니까 이제 부를 추구하는 것인데 만약에 목이 없이 사주에 목이 없이 이렇게 생겼다 춘절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수로가 막힌 거예요. 금생수로다가 이제 흘러야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수로가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이 없이 그렇죠. 목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국토를 안 한다는 얘기죠. 목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목이 없다는 얘기는 목국토를 안 한다면은 아무리 환경이 만들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로가 막혔다라고 이제 등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생금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토생금에서 이 수는 이 수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임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수는 계수가 되는 거고요. 이 수는 계수가 되는 거고 이 수가 그러니까 상품을 얘기하는 수가 임수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렇게 지울 거예요. 춘절은 이제 지울 거예요. 토생금, 금생수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금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금이 없는데, 이렇게 임수가 토를 받다는 것은 물이 마른 것과 같다. 금생수를 했으면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수로가 막힌 거다. 토생금 금생수를 해야 되는데 금이 없으니까 이 역시 또 물이 마른 것과 같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은 두 가지였었죠. 병마에 의한 수생목. 병마가 임수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비로 내려서 목을 키우는, 그렇죠? 열을 지키고 목을 키우는 수생목. 그리고 목이 토에다가 근을 해서 목국토, 토국수, 목국토 수생목이라고 하는 수생목 두 가지죠. 그리고 나서 토생금에 의한 금생수. 토생금에 의한 금생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임수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금생수는 뭐예요? 유통망,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임수는 수생목의 역할과 금생수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화를 이렇게 보지 못해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하늘에 날지 못하잖아요. 병화를 못 보면은 임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화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임수는 이때는 이제 땅으로 이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수는 이제 강물이 되어서 이제 땅 위를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토가 없으면은, 토가 내 사주에 임수는 있는데 토가 없으면은 이 임수는, 그렇죠? 저 동네에서 한 100리 안에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안동인데 저기 흘러가는 낙동 강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내 사주에 임수가 있지만 토가 없으면 그 임수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저기서 멀리 흘러가는 그 강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커다란 위인을 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임수라고 하는 큰 위인이 내 사주에 있지만 내가 그 위인을 알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은 뭐냐고, 내가 그런 큰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나 역시 그런 큰 인물이나 위대한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임수가 있다는 얘기는 내 주위에 큰 위인이 옆에 있다, 그쵸? 큰 대붕을 내가 거느릴 수 있는 자와 같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결국은 이거는 이 임수는 내가 쓸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터가 없어서 임수를 못 쓰니까 정화로다가 임수를 잡는다면은 간교한 깨로서, 그렇죠? 간교한 깨로서 뇌물로서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람을 미인계로서 이런 걸로 이제 임수를 이제 정임합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다면은 이제 능히 임수라고 하는 대붕 밑으로, 위대한 사람 밑으로 피신은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것도 복을 받은 건 받은 거예요. 대붕 밑으로 피신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얘기세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참모로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정임합이라는 원리인데, 어떤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바로 만나러 갈 수가 없죠. 반드시 어떤 보좌관이라든지 비서실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범인들은 이렇게 만날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대인을 접견을 할 때 저 반드시 정화를 거쳐서, 정화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이때 이제 정화는 이제 이렇게 임수 밑에서 이렇게 보호
참모를 받으면서 임수의 이제 보좌관 역할, 참모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더라. 어쨌든 간에 하늘이 낸 자는 이제 병화가 으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땅이 낸 자는 임수가 으뜸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낸 임수이니까 만인이 따르고 추앙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가 임수를 이제 이렇게 제하지를 못하고, 그쵸? 토가 임수를 이렇게 견제하지를 못해서 그 말은 이제 잘 흐르게 하지 못하고,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하고, 실용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흐르게 하지 못하고, 이 말은 뭐냐? 그럼 토가 이제 이렇게 임수를 이렇게 제한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 필요한 용도대로 이렇게 흐르게 쓴다는 얘기거든요. 토가 없으면 그거를 하지를 못해서 토와 금이 이제 부류를 하게 되죠. 주동절이니까 목은 이제 이때 이제 부류라기보다는 목은 이때는 이제 닫히는 쪽이 들어가요. 토가 넘어져 토가 무너져서 금이 또 내려가면서 뭐를 치겠어요? 목을 치게 돼요. 금으로다가 목을 치니까 목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재물에 의해서 목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함이 사라지죠. 목은 귀함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가 임수를 제화를 하지 못해서, 제화를 하지 못하면 임수가 토와 금을 보류시켜서 목을 상하게 하더라. 그래서 귀함이 사라지더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도 무너지고 금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목을 치는 거예요. 부 때문에 귀가 손상이 가는 거죠. 토가 임수를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죠. 만약에 이제 거꾸로 이제 토가 임수를 원활하게 이렇게 운영을 못해서 목이 부류를 해버리면, 추나절 얘기죠. 목이 부류를 하면 목을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장사가 되었고요. 여기서도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귀를 추구하던 선비를 추구하던, 그렇죠? 내가 뭔가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요?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행랑을 꾸려서 장사길을 떠난다. 즉 말해서 이제 경영을 한다. 자영업 쪽으로 바뀌거나 내가 이렇게 회사 생활로 직업을 전환한다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글을 쓰라고 했더니 종이에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종이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의관을 정제하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자기는 이제 위험을 떠치려고 했는데 그 의관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팔러 다니고 의관을 팔러 다녀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니까 나무장사, 옥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은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장사꾼이 됐으니까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팔려고 떡을 빚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게 수생목이 되는 걸 이렇게 임수가 또 내려가게 하거나 이렇게 또 수생목이 되는 걸 정화가 이렇게 말려버리고 하거나 수생목이 되는 거를 금극목으로 잘라서 팔거나 하는 거, 요 세 가지 형태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선비가 갓을 쓰고 시장을 나간 거예요. 수생목을 하고 있는데 임수가 목을 부류시켜서 떠나게 하거나, 열심히 수생목 하고 있는데 정화가 와서 목을 말려버리거나, 열심히 수생목 하고 있는데 금이 와서 금극목을 해서 잘라버리거나 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얘기했던 나무장사가 되어서, 그렇죠? 책을 팔러 다니고 이렇게 옷을 팔러 다니고 의관을 팔러 다니고 이렇게 먹는 장사, 그렇죠? 식당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방구, 문구업, 의류, 패션 이런 쪽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체는 거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임수하고 이렇게 해수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를 한다면은 임수는 세월이나 이제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해수는 자기 자신이, 해수라고 하는 건 지금 말해서 뭐예요? 해중의 임수와 정간의 임수를 비교한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임수는 정간에 있고 해중의 임수는 지장간에 있는 거죠.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환경을 나타내는 건데, 그 환경 속에서 해중 임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있을 것이고, 정간에 있는 임수는 세월이라든가 환경이 그와 같이 이제 만든다는 얘기세요. 정간에 있는 임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들을 하게끔 내 자신이라기보다 환경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해중의 임수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중의 임수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네가 좋아서 한 것이라고 이제 남들이 얘기를 하죠. 임수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래 너는 상황이 그랬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어떻게요? 동정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지에서 한 지장간에서 한 해중의 임수는 네가 한 것이니까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겠죠. 정간의 임수가 하는 거는 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너 참 힘들었겠다 이 위로가 돌아오지만, 지지는 네가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책임 추궁이 들어와요. 이게 정간과 지지의 차이점을 얘기한 거죠. 임수가 이제 주음을 맞이할 수가 있죠.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사람의 죽음은 임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사실 이렇게 창기운이잖아요. 임수는 창기운이기 때문에 혈맥을 막히게 하죠. 그리고 범람하는 임수, 홍수 범람하게 안 되니까 객사를 면치 못하게 만들어요. 임수는 정화가 아무리 이렇게 열이 강해서, 그렇죠? 정화가 아무리 폭력적이라고 해도 정화는 목을 태우고 나면 재라도 남는데, 임수가 삼켜버리고 나면 그림자조차 남지 않으니까 임수로 인해서 죽으면 시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중의 임수나 임수는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세요. 정화는 죄라도 남기죠. 임수는 흔적도 없이 싹 다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임수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조사가 안 돼요. 걔들한테 걸리면 걔들은 완전 범죄예요. 흔적도 없이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임수를 감출 장자라고 해서 장이라고 감출 장자라고 해서 임수를 감출 장을 써서 완전히 흔적을 감춰버려요. 임수를 흔히 이제 노도와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성난 파도와 같다 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은 풍랑이라는 말이 있고요, 파랑이라는 게 있어요. 물결이라는 게 있고 파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의보라고 하거나 파랑주의보, 뭐 풍랑주의보, 파도주의보, 파도도 있죠. 파도나 파랑, 풍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무토가 제 아무리 막아도 무너지게 돼요. 이
그때 이제 병정화가 왕해서, 병정화가 왕해서 작은 임수를 말려버리면은, 작은 임수를 병정화가 말려버리면 소금산이 되어요. 소금산이라고 돼요. 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경금이 바람이잖아요. 경금이 바람이에요. 경금이 바람처럼 임수를 밀면은 노도가 되어서, 성남파도가 돼서 산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죽이는데, 말려서 죽이는 게 있고, 절여서 죽이는 게 있고, 수장시켜서 멀리 그냥 객사에 이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병정화가 말리면은 어떻게 말려요? 임수를 말리니까 말려서 죽이고 절여서 죽이는 거죠. 경금이 임수를 밀면은 수장을 시켜서, 그쵸? 객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경금이 임수를 밀면은 대개 운전하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대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러한 분들이 사고가 대개 이런 일진에, 이런 사주가 이런 일진에 나게 돼 있어요. 또 이제 병정화가 임수를 바짝 말려서 소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음식물 업종이나 건어물 업종에서 이제 말리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용이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경금이 임수를 밀어서 노도처럼 이렇게 이렇게 객사를 시킨다거나, 도로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만든다거나, 병정화가 막 치열해서 임수를 말려서 죽게 만든다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용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병정화가 지나치게 이제 많아서 얕은 임수를 막는다거나, 그렇죠? 경금이 큰 물을, 풍랑을 일으키게 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뭄과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가물어서 임수가 말라서 소금산이 되거나, 다 절여지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큰 물이 와서 홍수가 되거나, 그 앞에서는 존재하는 게 없어요. 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임탁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책에 보면은, 책마다 보면은, 임수가 기토를 보면은, 이렇게 탁임이라고 했어요. 기토 탁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임탁수라고 하기도 하죠. 임수는 깨끗하고, 기토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토가 임수를 만났을 때 이제 주로 하는 말이죠. 이거는 주로 이제 음지에 기생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귀함을 버리고 구를 쫓는 사람들인데, 대개 작은 깨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뜻에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이제 뭐 나쁜 말로 기생충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고 경영이라는 말로 언어를 순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토타김은 경영이다. 경영이 이제 효과적인 결실을 얻으려면은 갑을목이 그 안에서 생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경영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임탁수가, 기토탁임이 갑을목이 없으면, 갑을목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부정한 짓을 저질렀거나 타락된 인물로 취급을 받게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시켜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결과를 내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임탁수가 이렇게 갑을목이 없으면, 갑을목을 생동시키지 못하면 자기가 한 행동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거짓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가 기토 중에서 임수는 축토와 임수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축중의 기토. 그렇죠? 이 임수는 축토에는 스며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임수는 미토에는 스며들 수가 있을 것 같죠? 없어요. 축중의 기토, 미중의 기토에게는 임수가 기임탁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붕괴를 시킬 수는 있어요. 토를 붕괴시키죠. 초목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부류시켜요. 임수가 몰렸을 때 미토나 축토로 임수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부류되고 뭐야 토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축토는 임수에게 붕괴된다라고 하지 않고 침몰된다라고 얘기해요.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금이 침몰한다. 축중의 신금이 이렇게 침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중의 기토와 축중의 기토는 이러한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 안하무인 격과 같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임수가 축중의 기토나 미중의 기토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하무인이 있거든요. 내 위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연중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안하무인격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수는 토가 없이는 존재를 할 수가 없죠. 없지만 임수가 무토를 본다거나 임수가 축토를 보는 것 속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하무인격인 임수를 본 미토가, 미중의 기토라고 합시다. 미토가 이렇게 만약에 다과를 준비를 했어요. 다과를 준비를 해서 임수를 준다면 이거는 너 먹고 대져라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제 임수를 본 축토가 임수에게 다과를 준다. 대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먹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한테 비상을 탄 거예요. 임수 앞에서 죽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별을 구하면 분명한데 둘 다, 그쵸? 미중에 있는 기토와 이제 임수와 결별, 그리고 축토와 임수가 서로 이별을 고함이 분명한데 누가 떠날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가 가는 것이 다르죠. 그렇죠? 네가 죽으라고 네가 가라는 것과 내가 죽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다면 축토도 있고 미토도 있고 두 개가 다 있다면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각기 다르게 나겠죠. 계절에 따라서. 그렇지만 두 개가 다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동반자살이라고 해요. 또 합의이혼이라고도 하죠. 합의이혼입니다. 동반자살한다. 이건 같이 이제 움직인다. 축토와 미토가 같이 임수를 보는 경우죠. 그래서 임수가, 거꾸로 임수가 이제 미토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임수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지위가 있는, 그렇죠? 관에서 이렇게 불을 탐하면 되지 않는 자가, 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임수가 시장에 있는 미토와 이렇게 장, 미토라고 하면 장사치와 결탁을 한 거죠. 결탁을 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미토니까 초목이 저만큼 떠내려갔죠. 저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장사치와 어울리는 이제 임수가 되는 거죠. 귀한 사람이 이렇게 장사치와 어울려서 부로 이제 갔다더라. 그쵸? 사람은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나라에 징수하기보다 자기가 징수를 하고 깎아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또 임수를 축토가 막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축토는 붕괴가 되죠. 그래서 금이 수정이 되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곳에다가 이렇게 돈을 감춰 놓는 사주세요. 자기 돈을 챙겨 놓는 사주. 비밀 공간에다가 금고를 잘 숨겨 놓는 사람이세요. 축토로 임수를 막는다면은 그걸 꺼내 갈까봐, 그렇죠? 그걸 이제 임수한테 떠내려 갈까봐 자기 재산을 별도로 이렇게 공간에다가 숨겨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부부가 있어도 꼭 재산을 자기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미터를 본 임수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어디다 숨겨놨죠? 시전상인, 저 시전상인한테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임수의 금고가 되는 거죠. 축토는 어디에요? 귀퉁이에다가 숨겨놨다 이래서 귀퉁이 투자라고 해서 깊은 곳에다가 숨겨놨다 이거죠. 절대로 안 내놔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보면 저녁에 열쇠 열고 확인을 해가고 또 세어보고 확인하고 이러고 살아요. 임수를 본 축토. 그래서 미토를 본 임수. 그렇죠? 그냥 대문 밖에다가 금고를 숨겨놨느냐. 수상한 곳에다가 공부를 숨겨놨느냐. 이게 뭐냐면 다 김탁수들이 하는 짓이세요. 임수가 기토를 만날 때 미토를 만났냐 축토를 만났냐 따라서 이 경영 전략이 묘하게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술토는 토생금 해가지고 금생수가 되어서 이렇게 수로를 트고자 제방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술토가 임수를 막으면은 토생금 금생수가 되는 거죠. 진토가 임수를 막는다는 것은 수생목으로다가 목을 키우고자 제방을 쌓은 거죠. 그래서 담수를 하는 목적은 진술에 있어요. 진술에 이제 목을 키우자는 것과 이제 금생술을 하자는 것이 이제 구분되어 있죠. 만약에 술토가 매장을 연다 그러면 카페와 같아요. 저 물을 팔아먹는 카페죠. 금생술로 목을 만나면은 이때 술토가 금생술로다가 카페를 열었는데 목을 만나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토가 임수를 만나서 매장을 여니까 이게 이제 토생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토생금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물건이 얼마만큼 나가느냐 의미인데, 그럼 목을 만나면 문전성시,
저 주문이 막 들어오고 배달이 막 왔다 갔다 많이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진토가 임수를 막으면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는 환경,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학당, 학원, 학교 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러 오죠. 배우는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목을 일단 이제 만나서 목국토 이렇게 소토가 되면은 천하제일의 이제 도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춘절의 임수는, 춘절의 임수는 귀하게 쓰이지 못하니까 저 강과 바다처럼 이렇게 수생목을 시키지는 못해요. 춘절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춘절의 임수는 귀하게 쓰이지는 못해요. 그러면 춘절의 임수는 용도가 뭘까요? 춘절의 임수는 농사 짓는 데는 많이 안 쓰이니까 놀러 다니는 물이세요. 놀러 다니는 물, 관광, 여행, 이렇게 저기 뭐죠? 여행지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관광지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지. 춘절의 임수는 놀러 다니는 물, 유흥을 하기 위한 물, 여흥을 즐기는 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절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로처럼 이렇게 초목을 시켜주고 초목을 키우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마땅한 거예요. 그쵸? 이렇게 춘하절이 이렇게 이게 춘절인가 하절인가 이렇게 좀 보기가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은 이 임수가 일하러 간 건지 놀러 간 건지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춘절이 언제죠? 동지서부터 춘분. 하절은 춘분서부터 하지. 이거 구분을 하셔야 놀러 간 건지, 일하러 간 건지, 공부하러 간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추절의 임수는 강과 바다처럼 수로로 쓰여요. 그러니까 뭐하러 가요? 물건 파러 갔다, 장사하러 갔다, 일하러 갔다. 그죠? 돈 벌러 간 거죠. 그리고 동절의 임수는 눈과 같아. 폭설과 같죠. 하절의 임수가 내리면, 하늘에서 비로 내리면 강과 바다로 흘러가죠. 그렇죠? 수생목을 하고 남는 것들은 이제 흘러가는데, 동절의 임수는 이렇게 눈이 되어 내리면 강과 바다로 안 흘러가고 마당에 그냥 쌓여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럼 비가 오면 흘러가는데 왜 겨울에 눈이 오면 마당에 그냥 있느냐 그죠. 그래서 산이 앞길을 막은 듯 하더라. 즉 말해서 이걸 수옥살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죄수라고 그러기도 하죠. 갇혀 있다. 혹은 이제 산사에 있는 스님에 비유하기도 하죠. 창살에 몸을 가둬놨는지 창살에 정신을 가둬놨는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스님은 창살에다가 마음을 가두었으니까 자기가 갈 길이 있어서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하는 게 있어서 안 가는 거죠. 수옥은 제수가 몸을 가두어 놨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나는 거기 안 갔어와 나 거기 못 갔어가 달라요. 창살이 있는 감옥과 창살 없는 감옥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이 밝고 눈이 쌓여도 나가지 않는 거는 수행자. 병화가 뜨고 임수가 쌓인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무토가 악기를 맞고 눈이 쌓이면 못 나가는 거니까 재수가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임수라고 하는 눈이 내려서 병화가 있으면 안 가는 이유가 내가 목표가 있어서 안 나가니까 수행자고, 임수를 무토가 막았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수옥자, 감옥에 갇힌 자와 같다. 이걸 이제 무토와 병화로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명분이 생기려면 목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이 해제가 돼요. 무토가 있으면 만기출소라고 하죠. 영원히 목을 못 만나면은 장기수라고 해요. 장기수. 그런데 병화가 임수를 녹이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내가 지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스님과 같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목을 못 만나면은 천일 기도 중인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수행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중임수도 있고 자중의 임수도 있는데, 신중임수와 자중의 임수도 이제 가끔씩 써요. 자중의 임수는 춘하라고 하는 분을 만나야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의 임수나 지지에 있는 해중의 임수, 그렇죠? 이것도 다 이제 지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보다가 더 이렇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 능력을 쓰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쓰는 거고, 신중의 이제 임수나 해중의 임수가 이제 이렇게 사나 묘라고 하는 춘하를 만나면은 임수를 써요. 임수를 쓰는데 이거는 자기 능력 말고, 자기 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중 임수 뭐 이렇게 이제 해중 임수 자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말고 남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신중 임수나 해중 임수는 묘나 사를 만나도 뭐예요? 자기 능력을 못 쓴다는 의미죠. 남의 능력을 가져다 쓰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독립적인 임수는 이렇게 자중의 임수가 아주 독립적인 마인드세요. 독립정신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소속의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몸을 담고 있는 임수는 신중의 임수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죠. 소속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마인드, 이제 자중의 임수. 그리고 이제 소속적인 마인드, 조직적인 마인드, 신중의 임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